자,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원 차장 상승, 반도체 장비와 또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 수혜주에 관심입니다. 비전 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상승, 반도체,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상승, 소비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다가 오늘은 상승 전망하는 것 눈에 띄네요. 이성원 과장 역시 보수적으로 보다가 오늘 상승으로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 원전 관련주에 꾸준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환 차장,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창환 차장님, 시장이 좀 며칠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세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여전히 매수 기회가 있습니까? 네, 뭐 저는 어제 뭐 적극적인 매수 기회라고 뭐 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여전히 뭐 3월 달부터 지금까지 4월 당의 그 대대 상승장을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4월 들어서 시장이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하락한 거는 한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어제가 이제 조정다운 조정은 처음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4월 21일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이 75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75조 7,884억인데, 이는 그 SKI 뭐 상장을 위한 그런 그 공모청약 자금도 물론 있지만은, 지수가 3,200을 돌파함으로써 정고점 돌파를 염두에 둔 투자 자금들이 더 몰렸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시 이제 상승을 더 전망하는 개인들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고, 비록 어저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이상을 좀 팔았지만은 4월 한 달만 봤을 때는 1,500억을 순매수를 했고, 제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곡점이 나왔다고 말씀드린 3월 26일부터는 그보다 더 많은 약이고요. 이는 이제 뭐 코로나19로 인한 재확산의 우려로 인한 뭐 하락이라 보고 있지만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차익 매물이고, 또 추세가 변화가 아닌 일시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어제 조정은 여기서 기회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시가격 갭으로 뜰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격 뜨고 나서의 시가 아래 이하 구간에서의 이렇게 눌림에 차익 매물 나올 때 그때 타임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1월 달에 3,200포인트 때는 그 우리나라 코스피 그 12개월 선행 PR이 한 15.5배 정도로 좀 15배 이상에서 부담이 있었지만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13.6배 정도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다르고요.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정치 꾸준히 올라가고, 최근에 올해 이제 코스피 상장사들의 추정 영업이 합계가 190조를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추세적인 상승은 더 드러날 거고요. 내년에는 200조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계속 그 당분간은 상승을 더 염두에 두시고, 5월달 공매도 우려로 해서 주식을 좀 미리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매도가 재가장돼서 당장 뭐 시장에 빠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시장은 하방으로 먹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상방보다 하방으로 먹기 어려운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서 주식은 지금은 100% 풀 보유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태성 팀장님. 네, 코스피가 이제 앞서서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제 조정을 기회로 보고 계시듯이, 그렇다면 앞으로 대세 상승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좀 괜찮을까요, 이제? 일단 저도 이제 거의 동일하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최근에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기업들의 실적 부진 혹은 경기 부양책의 규모 축소 이러한 이슈라기보다는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에 따른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정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강하게 맞은 상황이나, 일단 지금은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치료제, 백신, 이제 그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대안의 그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의 이제 그 가파른 조정이 나오기에는 저는 어렵다 생각이 들고, 여전히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전히 고점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지수가 이 구간에서 이제 내려온다라기보다는 충분히 더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일단 폭발적인 상승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 작년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마어마한 유동성 자금,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에 따라서
네, 우리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좀 봤는데 지금은 지수의 밸류에이션 위치도 조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올라가는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수 상승함에 있어서 코스피, 특히 이제 코스피 안에서는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에 기관 혹은 외국인의 수급이 살아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번이 우리의 기대를 좀 저버리고 있는 이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언제 오릅니까? 진짜 업황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그렇죠? 아, 네. 네. 자, 힘을 좀 내 주시길 바라면서 이창원 차장님과 김태선 팀장님 모두 반도체 관련주에 두 분 다 동시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종목 또 컨셉은 좀 달라서요. 먼저 이창원 차장께 여쭤볼게요.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 수혜주에 주목하고 계시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에서 국산화를 이제 추진해서 성공한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고요. 뭐 대표적인 기업이면 유진테크 같은 기업도 있고 최근에 신고가 흐름을 가고 있는 테슬라 기업도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종목을 말씀드리지 못한 종목이 에로티베큐인데 그 건식 진공펌프 쪽에서 국산화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회사들의 주가 퍼포먼스 괜찮은데 오늘은 이제 그런 국산화 관련 종목에서 제우스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산은 그 반도체 습식 세종 장비 전문 업체인데 국내 유일하게 이제 싱글 타입과 배지 타입 양쪽 다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고요. 특히 이 배지 타입의 세종 장비가 지금 국산화가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연구 개발비가 100억 정도 들어서 지금 국산 연구가 상당히 진척이 됐고 그게 올해 이제 빛을 발할 것으로 보고 있고 동사가 이제 화성 사업장 그 성산 공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배지 타입의 세종 장비가 이제 국산화가 진행된 게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주로 납품이 좀 될 건데 일단은 그 신규 장비가 그 삼성전자라든가 신규 고객사 쪽에 펄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펄 승인 이후에는 그 동사 이제 AST의 상승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동성상 이제 TSV라고 해서 그 실리콘 관통 전극 그 패키지 기술이 이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데 그 삼성전자 쪽에서 차세대 반도체 패킹 기술을 지금 밀고 있는 기술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세종 장비 그가 이제 상용화에 들어간 게 그 제우스가 유일합니다. 그 실리콘 그 TSV 기술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장비라든가 제품들이 워낙에 단가 높기 때문에 동사 실적을 이끌 거로 보고 있고 동사는 이제 최근에 이제 자회사 일본 자회사가 3월 29일에 그 동경 증권거래소 그 도쿄 프리마켓에 상장을 했거든요. 이후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동남아 쪽에 진출을 좀 모색을 하고 있고 실적을 봐도 올해 이제 그 영업이익 442억 정도 그 작년 대비해서 143% 증가로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다시 또한 47%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653억 정도 전망이 돼서 제가 이제 반도체 장비들을 고를 때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와 내년에 이어지고 국산화 수요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고점을 넘어가지 못한 그러니까 실적은 사상 최고치가 예상이 되는데 신고가를 가지 못한 종목들을 좀 선취해야 된다는 관점이라서 아직 이제 제우스 같은 거는 신고가를 가지 못한 상황이고 올해 이제 추정 EPS가 3,3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이제 국산화가 이루어진 쪽에서는 적정 밸류가 13배 정도 되는데 아직 10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가 이제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4만 2천 원 정도가 되고요. 내년 기준으로는 EPS가 이제 4,892원이라서 6만 3천 원 이상도 나오는데 장비주들은 2년치까지 실적을 땡겨서 가진 않고 한 1년 정도를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고 종종 2년치까지 땡겨서 이제 주가 반영되는 기업들은 다소 좀 고평가될다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적정 주가가 이제 4만 2천 원 정도라고 봐서 타겟은 4만 2천 원 잡으시고 오늘 뭐 시가 이하 정도 뭐 3만 1,500원 저는 뭐 아래 구간이어도 좋고요. 그 정도에서 잡고서 밀렸을 땐 추가매수 전략으로 해서 중기 투자 의견 드리겠고 현재로서는 넉넉하게 한 2만 5천 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태성 팀장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반도체 어떤 주식입니까? 네, 일단 뭐 결국에는 대장을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한 기업들 굉장히 많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앞에서 더 치고 가는 흐름이 나와야 그들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수의 고점에서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 종목의 힘이 이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처럼 좀 굉장히 뭐 여러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 저는 차라리 SK 하이닉스를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아니 삼성전자보다 왜 SK 하이닉스냐라고 이제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두 종목들 중에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탄력적으로 조금 더 트레이딩하기에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왔고요. 이제 결국 이겁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 수급 문제 이슈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뭐 이 부분이 이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에서 기존에 생산한 물량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양을 지금 생산해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해당 기업, 해당 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이야기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오르는 측면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장 증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 반도체의 사이클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고민이 많을 때일수록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어제 좀 조정의 깊이가 깊었기에 오늘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서 오늘 뭐 시초에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럼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고점을 돌파하는 저는 그 가격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